할렐루야!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노력에 요구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 다시 말해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며 산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클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미래의 소망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은 없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았기에 성도 되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이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 역시 사랑입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기억하십시오. 결국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일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끝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분쟁과 다툼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다툼과 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판단 앞에 고개 숙이고 수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자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직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의 현장이 극심한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